Yo, what's good? What's up?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도 랩비의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촛 리액션 비디오 올리고 나서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고 저한테 메시지도 정말 많이 왔어요.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팀 카리브로 들어간 오늘은 이 래퍼를 얘기를 해볼까 해요. RPT MCK입니다. RPT MCK, 저는 이 래퍼가 구면이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오래전에 리액션 비디오 찍었던 후도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저는 RPT라는 크루를 알게 됐죠. RPT Origin, RPT MCK가 참여를 했죠? 맞습니다. 여기 랩비엣에 RPT Origin도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전 에피소드에 이번에는 RPT MCK가 이제 퍼포먼스를 할 차례인데 투패스를 받은 래퍼라고 하기에는 반응이 굉장히 뜨거운 것 같아요.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죠. 올패스를 받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투패스를 받더라도 대중들이나 이런 실제 반응은 또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RPT MCK, 제가 후드사이퍼에서 마지막 벌스에 랩을 한 거를 보고 굉장히 좀 강렬한 카리스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랩 스킬도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니, 여기에는 전혀 180도 다른 분위기의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이제 멜로딩 랩을 하는 건데 제가 오디오가 또 비디오가 따로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임반 오케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아 라고 한국어로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 가사가 누가 올려져 있길래 해석을 해보니까 좀 사랑, 약간 떠나간 사랑을 그리워하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자꾸 그 후드사이퍼에서의 그런 강렬함이 생각이 나서 이런 그의 어떤 서정적이고 부드러운 가사가 조금은 낯선 느낌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번에도 많은 스킵과 편집이 있으니까 방송 저작권 문제 때문에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앞에도 제가 공지를 해드리는데도 좀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야, 그러면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한 거네. 후드사이퍼에선 약간 락스타 같았거든요. 강렬함이 느껴져가지고 여기는 또 전혀 다르네. 그리고 옷을 화이트로 입었잖아요. 되게 순수한 느낌이야. 이 분위기랑 잘 맞는 것 같아. 저는 좀 이 래퍼의 흥미로운 점을 하나 찾았어요. 이 퍼포먼스에서는 뭔가 사랑을 얘기할 때 약간 순수한 모습을 좀 퍼포밍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랩할 때나 약간 뭐 패션 스타일이나 이런 것도 좀 차분하면서도 약간 순수한 느낌을 많이 표현하려고 했다는 거? 그게 아마 사람들이 이 래퍼를 좋아하는 이유인 것 같아요. 뭔가 랩을 타이트하게 뱉는 부분에서 일단 패스가 동시에 들어가네요. 카릭하고 빈스가. 오. 오! 두 명의 프로듀서가 일어섰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죠? 사실 저는 이 래퍼가 투패스를 받아도 뭔가 분위기는 올패스 받은 느낌이었어. 잘 갖고 왔다. 다들 막 좀 강렬한 느낌의 곡들을 갖고 오려고 하잖아요. 강렬한 분위기에. 근데 오히려 서정적이고 약간 부드러운? 특히 여성 팬들을 공략하기 위한 어떤 이런 곡을 갖고 왔다는 거는 또 새로운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이것도 톨리버 비트인가요? 제가 이 곡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래도 이 곡을 좋아할 거라고 또 몇몇 구독자분들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곡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리액션 비디오 했던 음악들은 좀 센 음악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곡을 좋아하는 이유는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 누누이 말한 거 있어요. 힙합의 오리지널리티와 대중성. 근데 이거를 딱 접점을 50대 50, 50대 50로 가져가는 비율의 음악이면은 더욱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상업적인 부분도 저는 무시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그 비율을 잘 맞춘 것 같아. 괜찮아요, 이거. 야, 락스타 같은 이미지에서 여기는 약간 모범적인 학생 같은 느낌이야. 근데 왜 다른 코치들은 패스를 누르지 않았지? 근데 보면 볼수록 진짜 적응 안 돼. 후드 사이퍼를 먼저 봐서 그런 거예요. 자꾸 이게 보면 볼수록 그래, 아 잘한다 괜찮다 느낌 좋다 이러는데, 앞선 리액션 비디오를 저는 먼저 찍어서 이 래퍼의 리액션 비디오를 찍어서 올린 입장에서는 야 이거는 뭐지? 약간 이런 느낌도 한편으로 들어요. 뭔가 이 방송국에서 이 래퍼의 훅 파트가 나올 때 약간 슬로우한 느낌을 걸어주면서 뭔가 좀 그거 있죠? 여자들의 마음을 이렇게 뺏어갈 것 같은 약간 그런 파트를 여기 딱 넣은 것 같아. 아 진짜 랩비의 대단한 TV쇼예요. 잘 봤습니다. 이거 공연 끝난 이후에 리메스틱이랑 터울리버가 나와가지고 막 끌어안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관계인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사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가 봐. 이 래퍼 스타일 저는 괜찮은 것 같아. 뭐 랩 스타일이나 패션이나 뭐 바이브 이런 것도 다 괜찮은 것 같아. 저는 사실 전반적으로 이 랩비에서 출연하는 참가자들에 대한 느낌, 인상들이 다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저는 이 TV쇼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느낌이 팝 지향적인 느낌도 있지만 그렇다고 힙합을 무시하지 않고 힙합에 대한 느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는 분위기가 저는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또 하나가 실력 있는 래퍼들이 너무 많이 나와. 그냥 이거는 외국인인 제가 들었을 때도 아, 이 래퍼는 잘한다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래퍼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운 점은 이번 에피소드 5인가요? 예, 이거 보면서 이번 에피소드 실력 있는 래퍼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제가 한번 앞선 비디오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게 좀 신기했습니다. 전 사실 가사를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RPT MCK0은 가사를 분명히 해석을 하고 보는 거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가 베트남어 랩의 어떤 라이밍적인 부분을 제가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투패스 받는 공연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거보단 더 많은 패스가 나올 만한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되는 공연이고, 제가 봤을 때는 투패스 받은 래퍼임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 조회수나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코치나 프로듀서들이 모르는 뭔가 이 래퍼가 인기를 가지고 있을 만한 여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